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러와 옵셋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미러 커브, 옵셋 커브 두 가지 스케치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미러 먼저 설명드릴게요. 미러는요, 말 그대로 대칭을 그릴 때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클을 이용해서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 서클을 대칭을 하려면요, 미러 커브를 들어가야겠죠? 미러 커브는 NX에서는 기본적인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미러 커브. 미러 커브를 직접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미러 커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러 커브는 먼저 미러를 하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축에 대칭되는 미러를 그리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삭제를 하고요. 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이용해서 임의의 축을 가지고 대칭도 가능해요. 임의의 축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러 커브를 이용한 다음에 클릭, 센터 라인 활성화 시킨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도 미러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대칭이 필요하시면은 미러 커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축이 아니더라도 이런 임의의 축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미러는 쉽죠. 자, 그러면은 옵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옵셋은요, 제가 원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옵셋의 경우는요, 옵셋, 그러니까 등 간격으로 옵셋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등 간격.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선을 그릴 때 옵셋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단축키가 없어요, 옵셋은.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커스텀하게 단축키를 바꾸실 수 있지만 일단 저는 디폴트하게 기본 값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옵셋 커브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옵셋 커브 하트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이 생긴 거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원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클릭과 동시에 등 간격으로 몇 밀리만큼 옵셋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옵션이 떠요. 그래서 한 5mm만큼 옵셋을 시키겠다. 엔터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등 간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옵셋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number of copies,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개수도 설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도 동시에 옵셋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옵셋이 되게 하길 원하면요, 여기 보시면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리버스 디렉션.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향이 안쪽으로 바뀌고요. 만약에 이거 버튼 말고도요,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셋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한 3개, 3mm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바깥쪽으로도 옵셋을 하고 싶고 안쪽으로도 옵셋을 하고 싶다, 동시다발적으로. 자, 그랬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시메트릭 옵셋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자,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칭이에요, 대칭. 그래서 대칭하면서 옵셋을 하고 싶대, 동시에 바깥쪽으로도 얼마, 안쪽으로도 얼마,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걸 체크해 주시면요, 동시에 옵셋이 됩니다. 안쪽으로 얼마, 바깥쪽으로 얼마. 자, 그래서
옵셋이 필요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제가 예제를 하나 가지고 옵셋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원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equal radius 해서 원의 크기를 똑같이 맞출게요. 자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한 30 줄 거고요. 자 원이 이렇게 혹시 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원은 이 축선상 x축에 걸쳐줄게요. 포인트 온 커브. 자 그 다음에 이 원과 원의 간격도 줄게요. 한 50 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선의 안쪽에 해당하는 거를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트림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T를 눌러서 이렇게 안쪽을 잘라줄게요. 자 항상 도면이 끝난 다음에는 완전 구속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셋을 할게요. 여기서 제가 옵셋을 설명드릴 때 한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옵셋을 눌러주시면요. 아 이게 떠요. 그 선을 선택하는 옵션이 떠요. 자 평상시에는 이게 안 보이다가요 안 보이죠. 지금 사라졌죠. 자 근데 선을 선택해야 하는 옵션의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선을 선택해야 하는 옵션은 이게 무조건 활성화되어 있어요. 싱글 커브, 커넥티드 커브, 뭐 탄젠트 커브 뭐 이런 것들이 떠요. 이거는 나중에 돌출 에 대해서도 돌출할 때도 3D를 만들 때 쓰는 돌출 있잖아요. 익스트루드를 할 때도 이런 선들이 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뜨는데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앞으로도 선을 선택하는 옵션들이 떴을 때 명령들이 떴을 때 걸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옵셋은요 탄젠트 커브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싱글 커브, 어떨 때는 커넥티드 커브, 어떨 때는 탄젠트 커브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옆에다가 제가 잠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렉탱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탄젠트를 줄게요. 여기도 탄젠트를 줄고 아크를 이용해서 탄젠트를 줄고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이쪽은 잘라줄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옵셋을 하고자 해요. 자 옵셋을 하고자 할 때 제가 이 선을 클릭했을 때 여기가 싱글 커브로 되어 있으면요 단 하나의 선만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끄고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선만 잡혀요. 싱글 커브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건 잠깐 해제하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선택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했다가 왼쪽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요 해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넥티드 커브를 선택해서 선을 선택할게요. 이 상태에서 선을 선택하면요 점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모든 선들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연결된 모든 선. 그래서 커넥티드 커브라는 것은 연결된 모든 선을 한 번에 다 잡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아야 할 때 한 번만 클릭하면 다 잡히니까 편리하죠. 싱글 커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눌러야 되는데 커넥티드 커브는 한 번에 누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탄젠트 커브입니다. 탄젠트 커브. 탄젠트 커브는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선 이 세 개는요, 탄젠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탄젠트 구속 마크가 있죠. 그래서 탄젠트 구속 마크가 되어 있다면 이 선을 아무데나 하나 클릭을 해도요, 탄젠트하게 이 선까지를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도요 이렇게 다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도 이렇게 다 잡히고요. 그래서
이 선이 연결되면 이 선과 연결된 탄젠트한 선은 전부 다 잡는 기능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커브 한 대까지만. 여기는 지금 탄젠트 하지가 않죠. 딱 끊겨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이 안 되고요. 이렇게까지 잡아내는 걸 탄젠트 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싱글 커브, 컬렉티드 커브, 그 다음에 탄젠트 커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하나의 선 자체가 전부 다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요, 탄젠트 커브를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잡히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옵셋을 하실 때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쓰셔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